교육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건마담TV의 작가 마담언니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랑 성이 같으세요. 또 다른 건마담님을 모시고, 네, 세 번째 마담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권희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저랑 동갑이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정말요? 네네네. 나이 공개하지 말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랑 저보다 동갑이어가지고. 어리신 줄. 정말 어리신 줄. 네, 그럼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그 5살, 2살 두 아이 엄마인데요. 그 엄마 노릇 하면서 충실히 하려고 네. 하고 있지요. 네, 그런 인간아. 편입니다. 네, 아들. 아들 두 명입니다. 어떠세요? 아들 둘, 마음 슈퍼맘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엄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엄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 그게 엄청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아주 좋아요. 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별명도 약간 남자 같은 별명이었어요. 왕자, 네. 희돌이 막 이런 거. 목소리도 선생님이 좀, 되게 와인드 그래서 남들이 하셨네요. 보기에도 좀 약간 남성미가 있나 봐요, 제가. 그 목소리가 저도 약간 허스키한데, 네, 저는 좀 조금 더 낮은 편이죠. 허스키하세요? 저도,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릴 계기가 때부터.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큰 계기가 뭐제 주변에 뭐 아이 낳다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었는데, 그냥 그 어릴 때부터 TV에 보면, 그렇게 아이 낳는 장면에서 되게 무섭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신 건가요? 그쵸. 그 대중매체에서 그런 거 흡수되는 거? 그런 이미지가 좀 무서운 게제 마음에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엄마나 할머니를 보면 이렇게 아빠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밥을 차려줘야 되고, 맞아. 뒷바라지를 육아.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여자는 좀더 자유스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직은 이제 아기 낳기 전인가요? 낳기 전, 아기 전,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는 수의사, 수의사. 동물을 돌보는, 강아지 고양이를 주로 치료하는 임상 수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기 결혼해서 그만두신 건가요? 그때 좀 5년 정도 일을 하고 야간 당직도 많이 하고 좀 몸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실력도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쉬어가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조금 수의사 일을 하고 싶었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책을 출판 계약을 하셨고 이제 곧 책이 나오시잖아요. 혹시 어떤 주제로,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됐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의 책의 제목은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이고요. 책 제목이 확정된 건가요? 네, 너무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자녀 자녀 교육법. 교육법. 자녀 교육법인데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이제 김도사 TV를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안에 고민이 굉장히 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근데 제가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수의사였는데 그걸 이제 이룬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와 맞는 면도 있지만 아닌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고 결혼을 하셨고, 그런 이제 힘든, 육아를 하면서 힘들다가 김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책을 쓰게 된 건가요? 정확히 저의 고민은 저는 원래 그러니까 성공한 사회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한 수의사가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되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데 또 아이도 잘 길러야 했고 두 가지를 다할수 없는 그 고민에서 뭔가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김도사 TV를 보게 됐고, 김도사님을 찾아가서
아, 저분이 그렇게 과거에 어려우셨지만 지금 저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그게 되게 희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네. 희망으로. 그래서 아, 저분 말씀을 꼭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네. 좋은 책도 많이 알려주시는구나. 네. 아, 꼭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한책협에 오게 되었고 사실은 책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네. 아, 책을 쓰면 저렇게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 네, 바로 이제 설득을 당해서 바로 책을 쓰게 되었죠. 쓰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저는 약간 기원전, 기원후처럼 책을 쓰기 전, 책을 쓴 후에 네. 저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자신이 아예 바뀌었어요.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그 전에는 번데기였다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 느낌? 엄청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되게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럼 굉장히 부정적이셨나요? 원래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죠. 그랬나요? 부정적이라기보다 좀 내향성이 강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 이런 게 높고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 항상 저의 부족한 면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면만, 그러니까 저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처음 뵙고 계속 이제 작가님을 알게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까면 깔수록 굉장한 스펙과 굉장한 아닌데요. 능력자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닌데. 네. 자기만의 철학도 확실하게 있으시고, 예, 사람이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갖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그 철학을 갖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작가님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없으니까 이렇게 책을 쓰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록도 그렇고, 지금도 어쨌든 사업을, 그죠? 가족 사업이었지만, 물려받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도 결국 하고 계시고. 하는 게 엄청 많으시고, 또 철학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 육아법에 대해서. 아,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자연주의 출산. 아,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놀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그맨 처음에 제가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아,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낫게 됐냐면 네. 제가 겁쟁이라서 그래요. 이게 아, 그게 진짜 일반인들한테는요, 되게 신선하고 신기하고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이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작가님이십니다. 네, 제가 왜 그냥 생으로 났냐면 주사 맞는 거 무섭고 싫어서 아, 그래서 병원을 가기 그냥 싫어서. 병원이라기보다 병원에 가는 건 당연히 사실 내 안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저 예방접종 맞는 것도 무서워해요. 진짜요? 혹시 네, 그럼 저 국민은 번외편인데 겁만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주사 맞는 걸 싫어하나요? 아니요, 아이들도 애들은 괜찮아요? 갔다가 맞아 내살 아니니까 맞아야 해. 저는 막 무서워요. 아,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이제 공부하게 되신 거겠죠. 그냥 할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연히 대학 동기 언니가 그 조산원에서 낳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기 낳으면 그 무통 주사라고 해서 척추에 이제 허리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기 낳는 산모보다도 그랬는데 언니가 아무것도 안 맞고 잘 낳았대요. 그 집에 걸어왔대요. 몇 시간 후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고? 이런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할수 있다 네, 하면 할수록 이거다. 자연주의 이거다 출산이다. 이거다. 그리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 애 둘을 생으로 낳습니다. 와, 네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추천하실 만한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 네그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 두 가지만 꼽는다면? 자연주의 출산의 가장 핵심은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믿음, 아이에 대한 믿음, 네, 그거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수의사이기도 하잖아요. 가끔 이제 강아지들이나 이제 고양이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왕절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 그걸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심지어 뭐 햄스터나 쥐 같은 애들, 요만한 애들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낫잖아요.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나도 할할수수 있을 있다. 거야.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되게 특이한 이력이시고 특이한 사고 되게 특별한 거죠.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라 제가 항상 스토리도 궁금했고 항상 항상 까면 깔수록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용감하고 네. 자신의 선택에 이렇게 확신이 있고 이런 삶을 저는 살아왔다고 이제 보이고 네네네. 네,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속으로 보면 겁쟁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기사 막히 무서우니까 와. 남들보다 되게 네, 이유는 맞죠? 네, 네 항상 이유는 그런 거예요. 네, 선택은 진짜 엄청 네. 용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오셨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죠. 네네네. 특별히 저희 한국사 섹스 라이프 스쿨에서 나를 드러내기 연습이 10일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뭐 인증샷도 올리고 셀카도 올려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나를 잘난 채 하고 보여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고 해서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를 드러내기 미션이 처음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나 드러내기라는 그 미션이 또 저의 삶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된 계기가 네, 되었던 네. 것 같아서 제가 군바다님께 네. 항상 감사한 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이제 쓰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책을 쓴다는 건 저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네, 네. 근데 사실 그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쓴 거예요. 아, 좋구나 하면서. 맞아, 글을 원래, 그냥 쓰는 네, 게 뽑아내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네. 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책을 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성격이 막 그런 편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네, 네. 제가 막 친구가 많고 막 이런 타입도 네, 아니거든요. 네. 개면적인 거예요. 너무 낯설고 좀 약간 그쵸? 맨날 민망하고 힘들어하세요. 네, 부끄럽고. 부끄럽고. 근데 네 그 연습이 사실은 필요한데 맞아요. 그 연습을 해주시게 된 이제 계기가 네. 되었잖아요. 네, 네. 이런 인터뷰도. 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네. 해보는 이런 기회도 네. 주셨고 그런데 이게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블로그, 인스타, 카페에도 네. 다 개설을 해놨는데 네, 네. 거기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네.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손을 좀 잘 못 대고 이렇게 네.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네. 그 드러내기 미션을 하면서 블로그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뭔가 자연스럽게 네. 저의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용기가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다른 작가님들께도 굉장히 엄청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처음에 어색하시고 막 힘들어 네. 하시는데 하면서 좀 재미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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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면서 네, 이제는 또 더 사진도 이제 예쁘게 찍는 노력도 네, 하게 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고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혹시 오늘 또 나오니까 또 느낌이 어떠세요? 이 건마담TV 구독자님들한테 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개인 네. 소감으로는요, 네. 그 권마담님이 사실 정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네. 이렇게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네. 유튜브에도 출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저에게 기회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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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좀 사람이 좀 웃긴 게 네. 약간 머뭇머뭇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네, 뭔가 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안되게 네. 사실은 항상 행동파 행동.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권마담님 보면서 네, 네. 너무 좋잖아요 정말. 아 우리 같은 권씨 가문이거든요. 네, 네, 네. 우상이신데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권마담님 그러니까 별 처음에는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네. 권마담님이 잘해주시겠지, 권마담님 따라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너무 편안하게 이게 뭐 여왕들의 대화 아니겠어요? 네, 여왕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네. 열심히 그렇죠. 살고 각자만의 네. 철학을 지키면서 나답게 살고 있는 작가님과 전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네. 여기 어떻게 여왕의 의자에 앉으니까 또 뭐 감회가 어떠신지? 진짜 여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네. 근데 한 번 더 보시도록 이게 용기 있는 발언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말씀 못 하시는데 용기 있는 발언. 네. 네. 오늘도 또 오시는데 또 유발을 네. 하시다가 오셨죠. 네네네. 네, 네. 네. 또 이거 마치고 또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바로 애들 보러 가야죠. 네. 네. 그래도 아드님 두 분을 키우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알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3남매의 엄마는 제가 네. 존경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유발하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외출이 조금이나마 짧은 시간나마 이렇게 외출하셨는데 네. 굉장히 또 특별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책이 곧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11월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목은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이고요. 그 책의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두 번의 자연주의 출산하고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교육인 거, 어렸을 때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날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과 생각과 저의 경험을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저한테 관심. 항상 이렇게 좋은 책도 선물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또 이제 발도르프 아동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책도 쓰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고, 거기 안에도 자연주의 출산 네, 이야기도 들어가 경험도 있고, 들어가 있어요. 수의사, 네, 이때 경험도 수의사. 들어가 네네, 있고, 우리 그쵸. 작가님의 스토리를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찍고 계시고 하니까, 네, 우리 권희별 작가님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나 앞으로 11월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면, 또 독자님들 이렇게 또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고. 그냥 저는 이상하게 권마담, 아, 이상한 게 아니죠. 권마담님을 뵈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우, 여기가 네. 천국이구나. 동기부여가 막 되고 되게 진짜 신기해요. 아, 자주, 우리가 자주 만나야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동갑이잖아요. 야야 하면서. 안 되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나를 드러내기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권마담TV 구독, 좋아요, 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작가님도 많이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이책 소개해줄 때도 이 모토가 그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 행복하다, 그 모토가 저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을 딱 소개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또 우리가 약간 육아관이 맞다, 가치관이 맞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육아로 힘드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멋있게 우리 작가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하신 그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지대한 팬인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책의 핵심은 권마담님 말씀에 항상 나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 저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것이 저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있고, 엄마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갈등도 있으시던데, 그래도 그 일이 행복하다면 자녀에게 조금 소홀할지라도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희별 작가님, 권마담은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으로, 또 이제 지금 자녀를 보고 계시는 육아맘으로, 이렇게 또 작가로서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나답게 살고 행복해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그 진실을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만나 뵈면 좋겠네요. 너무 네, 또 언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나요? 언제나 됩니다. 네, 오늘 권마담님. 즐거우셨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권마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맞죠?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